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여기 주가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선 또 내려오죠. 자, 일단 먼저 어제 주가가 무지하게 급등을 줬어요. 일단 코스닥도 어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위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사실 요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볼게요. 요번 달에 주가가 저 위에서 내려가는 쪽의 부분이 굉장히 컸죠. 그죠? 여기 제목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급락한 이유. 여러분들, 여기 방송을 들으시면서 왜 생각한 것보다 급락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게 모르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매번 끌려다니는 겁니다. 저희 회원님들은요. 제가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이건 시험 문제까지 냈던 겁니다. 왜 생각보다 요번 때는 주가가 급락했을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급락하면서 지금 주가가 어디 와 있냐면 과매도존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과매도존. 이게 지금 너무나 과매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주가는 본격 충돌 구간이었습니다. 본격 충돌 구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꼭 한번 안 들으셨다면 들으세요. 이거 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 듣나와서 뭐 저희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저희 상관없어요. 이거 와우네 거지 제 얘기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간단 정리할게요. 상하보다 급락한 이유, 왜일까요? 이 이유는.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국내 장과 미국 장이 차이가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 장부터 볼게요. 왜 우리나라 장이 왜 급락을 보였을까요?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왜 우리나라 장이 얘가 급락을 보였냐면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인, 다른 말로 모멘텀, 항상 여기에는 세수의 물이 있다.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세수의 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기고 하나는 금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장은 애당초 경기는 우리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기대를 언덕이냐면 아 그래도 금리 내릴 거야 연준이. 아 6월에서 9월 내릴 거야. 뒤로 연기됐지만 그 누구도 금리를 내릴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바로 지난주 여기였었죠. 지난주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은 연준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입을 대신하는 연준의 생각을 대신하는 이 닉 티마스 기자가 금리를 언제 내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리느냐 안 내리냐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충격이었어요. 근데 한술 더 떠서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더 충격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인 경기와 금리가 둘 다 박살났으니까 주가도 더 박살난 겁니다. 접수했어요? 이걸 몰라. 여러분들 이 TV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이걸 몰라.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은 두 개의 물 중에서 금리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금리를 내리든 안 내리든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미국은 뭐가 좋냐면 경기가 탄탄했었어요. 그 미국은 왜 이렇게 영향을 받았냐 그동안에. 얘들은 버팀목이 경기가 좋다였는데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문제가 안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타격이 더 컸다면 물론 미국도 금리 문제 타격이었지만 미국 어디 타격이 컸냐면 경기를 지탱하였던 반도체 부분들이 부서져 버렸죠. 그렇죠. 처음에 ASML로 시작했던 이 여파가 TSMC로 건너갔고, 그죠? 이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로 건너가 버렸죠. 그죠? 이러면서 반도체가 타격을 보면서 엔비디아까지 하락하니까 얘도 경기가 몰락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여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데, 보세요. 여기에 제가 여기 그 길을 두 개를 길어드리면서 여기 얘가 길이 우리 앞에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여기 뭐 금리라는 길도 있고, 하나는 경기라는 길도 있었는데, TSMC가 반도체 경기에 대한 얘기가 악재성 재개나면서 이게 요 기간이 요로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 길까지도 막혔다. 차가 뒤집어졌다. 요 내용 요때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악재가 생각보다 악재가 깊다. 이거 기억해내신 분들은 저희 찐팬 분들이세요. 인정? 이거 기억하신 분들. 여기서 주가가 대폭락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지금 빠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길게 빠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소장님, 얘가 요 밑에서 반등 주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맨날 줘도 못 먹는다 그러죠. 제가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보세요. 얘가 생각보다 급락한 이유는 정리할게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멘텀이 없어진 부분이 주가가 생각보다 급락한 이유고요. 근데 얘는 모멘텀이 없을 때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 바로 요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매도, 타이핑 못할게요. 과매도 존에 있을 때 주가는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더라도 얘가 모멘텀이 생긴 게 아니라 과매도 때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자 공이 땅에 떨어져요. 그럼 공은 언제 다시 날아갈까요? 둘 중 한 가지죠. 얘가 공이 떨어지는데 누가 발로 뻥 찼을 때 됐죠? 이거 모멘텀이 있는 거죠. 언제 또 뜨냐면 얘가 내려갈 만큼 내려가고 밑에 바닥에 닿았을 때 테크니컬 리바운딩을 준 거죠. 그죠? 과매도였을 때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Understand? 그럼 얘는 과매도면 밑에서부터 과매도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또 빠진다는 얘기지. 모멘텀이 없으면. 동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는 때려야 돼요. 안타깝지만. 내려갈 때 때리면 안 돼요. 과매도니까. 그럼 도대체 과매도가 어디냐? 라는 겁니다. 그 과매도가 어디냐면 보세요. 과매도가 어디냐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과매도가 어디냐면 제가 미국 증시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미국 증시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거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여러분들 중에서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는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요 진짜 제가 반농담 반진담을 하듯이 이건 진짜 뭐랄까요 할버드나 악스퍼드에서 얘기할 그런 차원의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없으시죠?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인지.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얘기를 여러분께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실력이 됐을 때 예전에 제가 아마 오늘도 지금 들어오시나 모르겠네요.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던지 할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박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 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색깔과 사방님이 야 진짜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빅픽처를 얘기해서 틀린 적이 없잖아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 오는 걸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이제 앞에 것도 잠깐 해볼까요? 뭐 이거 자랑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랑질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여기가 꼭지가 쳤다고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이 앞에 것도 안 보이네. 이 앞에 거 해볼게요. 맨날 요 뒤에 것만 얘기하니까 얘가 주가가 꼭지 쳤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주가가 내려가 얘가 폭락하기 직전에 뭐 역사적인 바닥 찬스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심한 고만 하지 말라. 맞아요? 맞아요? 여기요.
여기 2018년도 10월 때 주가 폭락하기 전에 심한 고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얘가 주가 여기까지 빠졌을 때, 여기 여기까지 빠졌을 때 얘는 이제 빅마켓이 온다. 빅마켓이요. 그 다음에 얘가 빅마켓이 올 때 이유는 금리 인하가 나올 거다. 이때 금리 인하 했잖아. 이때 제가 부동산 사라고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후에 부동산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재테크니까. 근데 왜 올라가도 그냥 못 간다. 근데 이게 저한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보세요. 얘가 내려갈 때 여기가 빅마켓 온다는 것은 파동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이에요. 얘가 올라갈 때 왜 빠지면 얘 중번, 중방이죠. 얘 6번으로 꺾어줘야 됩니다. 얘가. 어? 틀린 데가 없잖아요. 틀린 적이 없다는 거는 제가 무슨 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저희는 예측과 대인절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얘가 주가가 얘가 지금 떠야 되는 이 마당에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장이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동력을. 다행인 것은 현재 주가가 여기처럼 고층 아파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층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위치가 여기는 단지 과 매도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단기 과매도전인 걸 이렇게 설명드리려면은 제가 다우지수나 이런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매매해야 될 것이니까 여기 정답이 있으니까 따라와 보세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때도 여러분들 제가 진짜 기똥찬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야 지금 제가 진짜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영어만 잘했으면 아마 그들은 놀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K차트의 위력을 보여줄 텐데요. 음악의 방탄소년단이 있고 우리 K 드라마가 있다면 이거 진짜 제 자신 있는데 진짜 자신 있습니다. 전략은 이 전략가 부분에서 자 얘가 내려갈 때 얘가 폭락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보세요. 1번 외봉 저 혼자 해볼게. 1번 외봉 2번 중방. 그럼 얘는 어디서 떠요? 얘는 여기서 백발백중 뜹니다. 여기서 이게 기법이 백발백중 뜬 이 기법이 90중 99 기법이에요. 그럼 여기가 뭔데? 이게 과매도 존이라는 거예요. 얘가 외봉이고 얘가 중방이면 얘가 여기서 떠요. 마틴 거에서 얘를 뒤집어 보면은 얘를 뒤집어 볼게요. 뒤집었어요. 뒤집으면 거꾸로 보면 얘가 외바닥에 중방이면 얘가 외바닥에 중방이면 얘는 요 역마트에서 두드려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2021년도 6월 달에 주가가 과 매도 국면 왔습니다. 녹색 국면 왔습니다. 할 때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이때도 뭐 에피소드 많았잖아요. 2330에서 배팅한 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역마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매도 때려들었잖아요. 이게 똑같은 기법. 얘를 똑바로 세워볼게요. 똑같잖아요. 매매 기법이 외봉에 중방에 여기 마티놈 100에서 뜨는 얘나 지금 얘가 올라가다가 보세요. 얘가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여기서 뜨는 기법이나 이게 똑같다 그러면 이 말을 진짜 바보가 아니면 이 말은 누구나가 알아듣는 말 아닐까요? 접수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왜? 얘는 왜 99중 99냐면 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전제 조건. 조건이 뭐냐면 이게 외봉이잖아요. 장이 이렇게 안 끝나요. 항상 주가 끝날 때 쌍봉으로 끝나요. 그럼 어딘가 떠야 되는 거잖아요. 어딘가. 두 번째. 이걸 중방이라고 그래요. 장은 이렇게 안 끝나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는 항상 역엔자로 내려가요. 하락판은 이렇게 역엔자로 내려가요. 세 번째. 이게 넓어지면은 이걸 성장형이라고 그래요. 얘는 전주권이 세 개를 겹쳤기 때문에 여긴 그냥 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장이 아침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먼저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을 보시면요. 미국이 얘랑 똑같은 자리에 왔어요. 보세요. 어때요? 여기 똑같은 자리에 왔다는 말 이해했어요? 여기요. 보여요? 이 말이 얘가 여기 와 있잖아. 여기랑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잖아. 얘가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보세요. 자 저희 회원들 우리 고수의 회원들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 회원들은 고수가 많아요. 진짜로. 뭐 그냥 지금 전문가 활동하세요 하더라도 진짜 웬만한 정부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는 보수들이 많은데 한번 볼게요. 그냥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알아요. 제가 지금 뭐 물건 팔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회원모집 파는 것도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보세요. 매도기법 중에서 4대 급락주라는 매도기법이 있어요. 4대 급락주예요. 4대 급락주가 뭐냐면 62 녹턴이라고 해요. 보통 62 하나 둘 쌍봉이고 22 쌍봉일 때 이걸 4대 급락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뒤집으면 4대 급등주예요. 그럼 여기를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답을 커서 매도 신호였거든요. 제가 리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를 보여주면 저희 회원님들은 자기가 알아서 매도하세요. 이게 번호가 몇 번이냐면 이게 번호가 2번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얘가 롱톰의 쌍봉이 이렇게 이거 몇 번이죠? 얘가 롱톰의 쌍봉일 때 요건 번호가 7번이라고 하고 쌍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쇼톰 쌍봉과 얘보다 더 무서운 게 롱톰 쌍봉. 얘를 데드골드 데드의 롱톰 텀이 길단 말이죠. 롱톰의 쌍봉. 요건 번호가 7번이에요. 얘보다 더 무서운 게 낮아지는 쌍봉. 우리가 보통 하방. 얘는 별도 이름이 붙었어요. 하방. 요게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7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얘가 역행자로 꺾어지죠. 이게 번호가 몇 번이죠? 이게 1번이죠. 이게 바로 4대 급락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얘는 매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세가 급락을 줬잖아. 여기가요. 이게 매도기법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을 가만히 보세요. 이 오른쪽 가만히 보면 이게 똑같은지 알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얘가 얘를 보시면 60이 하나 둘 쌍봉이고요. 요렇게 여기가 똑같잖아. 얘가 녹색 이걸 녹턴이라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안에 PC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논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알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 이미 시세를 보면 어떻게 움직인지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제가 테슬라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웬만한 그 미국 주식은 일부 팔고 일부는 갖고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저희가 최근에 유일하게 답한 종목 중 하나가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잠깐만 볼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여러분들 답답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 꼬셔갖고 무슨 회원 모집 이거 아니에요. 볼게요. 테슬라 태 우리말로 테슬라 자 얘가 좀 듣네요. 이게 안 움직이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만히 쫓아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얘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무슨 종목 살까 그러지 말고요. 제일 바보 같은 게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종목 살까를 따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2021년도 2년도 장 폭락할 때도 맨날 뭐 살까 그러다가 맨날 뭐 사서 물린 거잖아. 요번 때는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안 산 사람이 돈을 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아 요번 달은 장이 안 좋구나. 발의 방향이 아래이구나. 제가 지금 발의 방향 얘기를 하지도 않잖아. 발해방이 아래구나. 이 사람이 번 거지 맨날 못 살까 했던 사람이 버는 거. 근데 TV에서 맨날 못 살까를 가르쳐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거야. TV를 차라리 TV를 안 봐야 돼. 어떻게 보면. 맨날 못 살까 그러잖아. 맨날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 테슬라요. 보세요. 테슬라 보시면 얘는 발해방향이 아래죠. 이번 달에. 하나 더 눌러볼게요. 얘는 계속 아래죠. 여기도 아래잖아. 이게. 여기도 아래잖아. 이게 뭐냐면 얘가 1.5 쌍봉이라는 거야.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를 이해할 거를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 둘 얘가 하나 둘에 얘가 20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1.5 쌍봉 1.5 쌍봉이라고 하나 더 이렇게 꺾을 때가 얘가 4대 급락이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하나 둘 여기가 4대 급락인 거 보이세요? 얘가 이렇게 얘가 애플 볼까요? 애플이요? 애플 볼게요. 그냥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질책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나간 그림 말고 어? 어 내일 뭐 사냐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계실 것 같아. 이건 제가 지나간 그림이 아니라 몇 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벨벨 꼬여 있으니까 계좌도 벨벨 꼬여 있는 거예요. 전 항상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는 게 없어요. 미리미리 예고하지. 맞습니까? 항상 미리미리 예고해요. 여긴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어? 그, 아 얘가 드디어 나왔네. 이제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오늘 알테오전 뒤에 가서도 올라왔나요? 알테오전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 달에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그래놓고 다시 밑에선 잡아드렸잖아요. 국고 최소분은 이번 주 추, 아 염치서 알테오전 전이가 매수의 3방 다 성공했어요. 월말 공략주 공략에서 200% 정도 나왔고 좀 더 보여드릴게요. 200%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 어젠가 그젠가는 종가 더블 공략주로 성공했고요. 맞습니까? 여기 아마 저 모바일 회원 계실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어제는 저 뭡니까 우리가 그냥 관심주로 공략해서 오늘도 성공했고요. 어 보세요. 애플이잖아요. 애플은 그냥 4대 급락주죠. 이게 안 볼 거야 아마 여러분들. 얘가 이 그림이 얘가 요럴 땐 주봉으로 보면 편해요. 얘를 주봉으로 딱 보면 60쌍봉이 20쌍봉이 보이세요? 주봉은 약간 여러분들이 중급 이상이면 무조건 주봉을 보셔야 돼요. 자, 그냥 여기로 갈게요. 어, 자, 보세요. 얘를 보면 하나, 둘, 그죠? 쌍봉이잖아 이렇게요. 얘가 하나, 둘. 이미 애플은 제가 여기서부터 모양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어때요? 안 신기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안 신기하세요, 이거? 이 4대 급락주의 패턴이 오늘 얘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야, 저희 회원님들은 제가. 아, 저희 회원들은 매일매일 예를 연습해요. 막 야단도 치고, 또 잘하시면 10만원짜리 제가 티켓도 드리고. 근데 이분들 아세요? 제가 사실 이분들 야단 치는 게 아니라 엄하게 가르쳐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얘가 60에 요거 20와봐 여겐자 나오는 건 똑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꾸만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매도니까 얘도 먹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얘 이거 마지막 물량 털기라는 거고요. 기법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요. 다 제가 지금 다라고 했죠. 다 똑같아요. 뭐든지 다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차트 분석이 아니라 주가 올리니까. 여기 코사인데 코사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거듭, 야, 잠시만, 얘를 뭐 자랑질, 아, 여러분께 자랑질 해봤자 뭐합니까? 제가. 자, 볼게요.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코사기 급락할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회원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강의 무료 차트가 지천에 깔려있습니다, 유튜브에. 그거 가서 찾아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자, 코사기죠? 여기 코사 보시면요. 얘가 위에서부터 4대, 저 꼭대기 대천정 있을 때 4대 급락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 그림도 아마 안 보일 거로 보시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 둘 좀 확대할게요. 얘 약간 찢어지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가 하나 둘 어떠세요? 이거 4대 급락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죠. 4대 급락이. 됐죠? 이게 33가지 패턴 중에 있어요. 요번에 저희가 체크할 때 405명이었던 수강생 405명이었던 여기 이 안에 있어요. 이분들 지금 이거 배우고 계신 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얘를 판단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공개해 놨어요. 어떻게? 보세요. 얘가 어떻게 공개를 했냐면은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맨 끝에다가 내가 조심해야 될지 말지를 그냥 맨 끝에다가 요거 하나만 누르면 되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이 하나만 누르면 되게 이렇게. 그리고 얘를 발의 방향이 아래면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 그러니까 오늘 얘가 왜 두드맞았냐고요. 이게 올라갈 때마다 매도니까 두드맞은 겁니다. 근데 얘 내려갈 땐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얘가 상승 기조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자, 진짜 앵무새도 아니고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직업 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보면요. 얘를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씌워버리면, 이렇게 씌워버리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은 나쁜데, 이거 많이 했죠. 지금은 나쁜데, 밑에가 빨가면 앞으로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매수잖아요. 그런데 얘를 여기다가 걸려들면, 얘는 지금도 나쁘고, 앞으로도 나쁜 거잖아요. 얘 밑바탕이. 얘는 오히려 올라갈 때가, 이게 올라가도, 이게 봐봐요. 이게 올라가면, 얘는 지금은 좋은데, 얘가 밑에가 파니까 앞으로 나쁜 거 올라갈 때마다 때려야 되잖아요. 얘는, 이게. 그죠? 얘는, 얘가 빨가면 지금은 좋아도 앞으로 나쁜 거 올라갈 때마다 매도잖아요. 얘는. 이해했어요? 자,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제가 알테오젠을 그래볼 그려갖고 수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도 이 중에서 누군가는 알에서 깨어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 알 안에 있을 때 알밖에 세상을 못 보는데, 아, 그래도 한 분 두 분씩 제가 느끼거든요. 한 분 두 분씩 소장님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TV고 보고 이렇게 방송할 때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무슨 방송할 때, 야, 저거 저렇게 방송하면 욕먹지 않나?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TV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가 방송할 때 그 전문가들의 방송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다 댓글창에다가 자기들끼리 통성명하고 잘 지냈냐고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란 게.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토요일에 열면, 유튜브 할 때 토요일에 열면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감사합니다라는지 알아듣는지 표시하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야, 참 난 복받은 사람이구나. 진심은 통하는구나. 다시 한번 이 강의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볼게요. 얘는 이럴 때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진짜 귀에 딱지가 매이지 않았어요? 얘는 여기가 빨가면, 바깥에 빅캔들이 얘가 빨가면 오히려 내려갈 때마다 매수이고, 어때요? 매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려갈 때마다 매수이고, 이게 파라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고. 접수되십니까? 요번 달에 제가 만약에 예전처럼 점심시간에 방송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제 방송 만약에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당하진 않았겠지. 그잖아, 제 방송, 제가 점심시간 때 예전에 그 12시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1시인가 2시인가 했던 거, 나의 주장가. 만약에 얘가 나갔으면 매번 올라갈 때마다 매도라고 했겠지. 여러분, 얘는 올라가고 같이 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얘가 내려가면 반동을 주는데 쫓아서 뛰지 말아도 올라갈 때마다 매도 계속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멈췄겠지. 얼마서부터? 2615부터 멈췄을 거 아닙니까? 얘가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얘가 여기 중국어, 여기는 중국어, 여기 일본, 이제 우리 형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이게 일본이잖아. 여기가 중국보다 나빠요 자리잖아. 여기서 매도 때리고, 그죠? 근데 이건 몇 번이죠, 회원님들? 여기 60화방, 엠파동 실패형. 여기 제가 깡통 나온다는 자리 3번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매도 때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아무 얘기 안 해도 저희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매도라고, 얘가. 그만하세요라고 나와요. 저는 컴퓨터상에서. 얘, 그냥 이 그림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매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막았냐면, 여기서 막았죠. 그린존에서. 2332. 맞아요? 여기서 막아놓고 대신 여기서 때렸거든요. 이때 들으면 기억나시죠? 여기선 이제 주가 과매도니까 여기선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놓고 끝내기리라 얘기해놓고, 여기서 아직 대신 바닥이니까 여기서 때려, 여기 이때도 기억나잖아요. 뭐, 조금 먼저 때린 사람이 뭐, 먼저 때렸다고 왕왕 짖지를 않나? 쭉,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려갈 때, 뭐라 그랬더라? 이젠 그것도 까먹었네. 제가 매도를 때리지 말라고 그랬다나, 뭐랬다나.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도 답답해갖고, 여기는 때리고 멀리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이때 비유를 많이 한 게 뭐냐면, 도망가는데 문 밖에 서라. 제가 아마 이렇게 비유법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이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엄마가 찾고 돌아다니는데, 아,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갔는지, 우리 옛날엔 그런 거 많잖아요. 아니, 때가 되면 돌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엄마 걱정시키는 바람에 야단을 무지하게 맞고 막 그랬다. 어머니가 막 화가 났고 막 몽둥이 들고 그, 저 뭐라 그러죠? 이거 쓰는 거. 저 빗자루 갖고서 막 때니까 막 도망갔다 말이죠. 그때 제가 이렇게 도망은 가긴가 돼. 문 밖에서라. 왜? 좀 있다가 이 문 밖에 있는 철이야 밥 먹어라. 기억나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이때 얘기 한참 했던, 이때도 찐팬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여기서도 뭐, 조도 뭐, 여기서, 아니, 저 같으면 매수하라고 한 다음에, 여기 역마트니까 매도하라고 먹구름이 몰리고 있다고 제가 표시하고, 그래서 얘는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얘는 바닥 가까이 있습니다. 바닥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체히 부륙존 잡아주고, 또 여기도 아니까 매도 때려주고, 얘가 진짜 본격적인 상승점은 23만 원 줘야 됩니다.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때는 점심방에서 했잖아요. 요새 한국경제TV 와우에서요, 저한테 점심방송 해달라고 문의가 계속 와요. 에? 아닌 것 같아요? 점심방송 해달라고 와요. 근데 김 팀장이 얘 저희가 고려해볼게 하면서 정중히 얘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제가 뭐하러 TV 나가서 이거 도와드리면서 여기에 감나라 콩하라 별별 인간들한테 그런 얘기 뭐하러 됩니까? 아주 쉬고 그냥 저희 회원들 찐팬분들한테만 얘 얘기해주면 되지. 안 나가요 TV 제가 낮에는. 그냥 국고초는 진짜 그래도 제가 국고처가 대표적인 방송이고 제가 오래했던 방송이니까 거기 나가서 드려요. 근데 나머지도 다 얘기해요. 제가 TV 안 날 뿐이지 보세요. 여기 요번 달에도요. 제가 TV만 안 나갔을 뿐이지 국고처도 2주 동안 쉴 때도 저는 제주도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저 워크샵 갔을 때도 제가 제주도에서도 이 얘기했죠. RTO전 예를 들면서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맞아요?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도 강의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걸 하려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자료도 준비하고 앉아 있을 때 앞에 출연자가 나와서 얘기, 물론 나와 있는 출연자들을 배려하는 건 알겠지만 또 시간이 밀리면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냥 건너뛰어. 그 내가 뭐하러 그린 타고 앉아 있습니까?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우리 형들한테 조금이라도 리딩해주고 조금이라도 강의 중에 낫지. 그래서 강의 안 합니다. 진짜로. 접수. 이거 다 얘기해줬어요. 유튜브에서도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여름에 안 찾아본 것 뿐이지. 요새는 얘가 다시 콜수가 늘고 있어요. 왜? 장이 내려가니까. 참 묘하죠. 어? 장이 내려가니까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역시 김종주밖에 없거든. 누가 매도라고 얘기한 인간이 누가 있었겠어, 이 장에서. 그죠? 아, 얘기해봐요. 누가 매도라고 한 인간분 계세요? 인간계에서? 이거 올라갈 때마다 매도했던 이유. 여기 써있죠. 올라갈 때마다 매도했던 이유. 어? 바둑시마다 두드리고. 바람의 방향이 위로.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매도권에 진입 중 중시 이미 2615 어딘가 있어요. 여기 있네. 2615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때도 제가 2332 맞아요. 여름이 증인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도 그렇게 얘가 매도 때리면서 딱 지수를 정해놓고 얘 2332 아래는 과매도입니다. 여기 2332 아래는 과매도입니다. 얘 저층 아파트예요. 그래서 얘가 이 아래 2150원과 얘 왔을 때 얘는 과매도존인데도 또 과매도니까 얘는 불욕존입니다. 여기도 2632. 여기도 마찬가지죠. 둘둘 치킨. 이게 여기가 왜 매수였냐면 2330이 아래니까 여기가 과매도여서 끝내기리라. 어떠세요? 안신기예요? 안신한 겁니까? 그쵸? 아니 그 인간들 보기 싫어서 안 나가.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쪽팔 줄 알아야 되는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안티처럼 행동하면 자기가 뛰어난 게 보이는가 봐. 머릿속을 텅텅 펴갖고. 이해했어요? 그죠? 자기 혼자 다른 얘기하면 자기가 무슨 똑똑한 줄 알아. 자기 혼자 꼴통인 거 모르고. 접수됐어요? 이건 저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느낄 거라니까요. 머릿속에 텅텅 폈다니까. 얘가 왜 매도인지도 모르는 거야. 얘가 우리 여기 매도밖에 더 있었어. 매도입니다. 매도입니다. 매도예요. 이거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이거 코사기구나. 얘는 여기는 요 코사기구나. 요 그래프가 이렇게 빠지는 게 이게 8월 달이잖아요. 1월 달이구나. 8월 달도 그렇고 1월 달 또 8월 달 여기 이거 작년 8월 달 이게 매도거든. 결론 자 그 한심한 꼴통족에서 여기 벗어나십시오. 자 꼴통주에서 벗어나는 방법 하나 첫 번째 자 갈게요. 이 기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 방송 찾아주신 분들은 뭔가 배우겠다는 분이잖아요. 내가 지금 꼴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꼴통이어도 진짜 배우지도 않는 꼴통이 있는 반면에 내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세수대학까지는 가겠다 그런 분들 잡고 가냐 합니다. 제가 무슨 뭐
퓨어 모집하려고 지랄한 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자, 갑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주가는 모멘텀이 있어야 떠요. 뭐라고요? 모멘텀이 있어야 떠요. 두 번째는 모멘텀이 없어도 뜰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매도예요. 그 과매도는 두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처음에 들으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과매도는 그냥 과매도면 가장 먼저 떠오는 건 요 녹색 존이에요. 요거. 요건 과매도. 이건 이게 아직까지 하락장이죠. 얘가 지금도 나쁘고 앞으로 나빠도 여기는 과매도인 거예요. 이거 이때마다 여러분들은 아 이거 부자 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과매도. 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사람들한테는 제 거 있는 인약 다 퍼줍니다. 다. 우리 회원들 얘기들은 너무 많이 퍼져서 문제지. 과매도 이거 끝내 길이라요. 이건 부자 될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됐지? 이렇게 과매도. 여기 과매도. 과매도잖아요. 다. 과매도. 자, 다만 요때 얘가 언제 뜰지 모르니까 내려갈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 언제? 월, 말 단위. 이거 많이 얘기하죠. 얘가 음봉이잖아, 얘가. 얘가 음봉일 때는 월말을 써야 되잖아. 월말 단위 과매도 구원에서 쏘시고요. 얘는 바닥 중요한 양봉. 그러니까 양봉 다음에 쏘시면 돼요. 얘가 바닥을 돌파할 때는 양음양의 고점 돌파. 아니면 툭 캔들 나와야 돼, 이렇게. 됐죠? 됐죠? 자, 그럼 지금으로 갈게요. 지금으로 갈게요. 자, 그럼 지금은 녹색 존은 아니죠. 근데 지금 녹색 존이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여기는 하락장이잖아. 얘가 파란 바탕이 하락장이잖아요. 여기 불합격장이잖아. 여기다 합격 불합격을 눌러보면 요걸 눌러보면 이렇게 누르면은 얘는 합격장이야. 얘가 합격. 이건 불합격일 때 쓰는 장이고 여긴 다른 거죠. 얘가 합격일 때 뭘 쓰는 거냐면 요 그림을 한 장을 사진 찍어 놓으세요. 얘가 합격일 때는 얘가 여기 마틴 구간일 때가 얘가 과매도야. 됐죠? 120과 240. 그러니까 얘 내려가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 자꾸만 들어오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한 거 뭐냐면 사실 저는 방송하는 거 참 재밌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회원들은 아세요. 그죠 회원님들. 저는 옆에 더블클럽에 하루 종일 리딩할 때도 저희 회원님들하고 장 리딩하다가 2시에 데이트처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어떨 땐 제가 골프 얘기도 할 때가 있고 하다못해 이번엔 제가 영광스러운 자리 한국정지팀이 나가서 전문가님들 앞에서 제가 제 경험담 얘기하는 아주 귀중한 자리였거든요. 후배 전문가님들 앞에서. 그때도 저는 원고를 쓸 때 저희 회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원고를 써요. 회원님들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진짜로. 그쵸? 근데 그런 제가 딴 때 같으면 전신방송 해달라면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전신방송 하겠지.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골빈 인간들이 있어갖고 소장님 아니 유재석도 아니면 이효리도 안티 갔을 때도 순위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미쳤다고 3천 이상 고생해서 얻은 얘를 밖에 나가서 무료로 갖다 퍼주면서도 그 시답잖은 얘기를 제가 뭐하러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입장 생각해서 보시면 어떠세요? 제 입장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세요? 아니 제가 여기서 얼마나 자리 됐어요? 이 하락장에서도요. 이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얘가 깡통 나옵니다. 이 하락장에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깡통 이거 중국보다 나쁨. 이거 너무나 유명하잖아. 여러분 중국보다 나쁨. 이때도 안티들이 지랄 별 발광하는 걸 보고 제가 오죽하면 우리 형들한테 여러분들 이분들 좀 막아줘. 그럼 제가 다음에 직설적으로 표현할게. 그래서 이 인간분들을 못 뽑듯이 뽑아갖고 제가 여기서 깡통 나온다고 직설적인 표현을 했잖아. 기억나요? 깡통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때도 올라갈 때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매도가 있으면 매수가 있잖아. 그 제가 계속 보고 있죠. 어디서 잡아드려야 될까. 제가 이걸 무료 공개 강의에서 저기 국고초 이런 데서 제가 여기서 잡아드렸잖아. 인정? 여기 잡아드렸잖아. 여기서 그린 여기 2332. 알 거 아닙니까? 이거 유료원한테 얘기했어? 아니요. 무료원한테 다 얘기했어. 이거 2332. 지금부터 끝내 이기리라. 다른 2332. 여기 돌돌치킨. 여기도 맞아요. 돌돌치킨. 이것도 국고초에서 돌돌치킨. 더 이상 어떻게 맞춰드려? 제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아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잖아. 지금 우리 방에서 열어놓으니까 그런 댓글 있잖아요. 제가 중간에 공개 강의할 때도 저 와우넷이나 한국정지TV 가서 방송하지 않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 제 유튜브에서만 강의하지. 기똥차지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땐 제가 점심방송 했었잖아. 이땐 점심방송.
이때 점심방송이었어요. 근데 계속 점심방송 문의가 와. 안 해. 이거 에너지, 이거 시간이 여러분들 10분 동안 나가더라도 얘 이거 준비하려면 최소한 1시간 준비해야 돼요. 그죠? 원고 준비해야 되고요. 원고 준비잖아요. 그 제가 그냥 회사에 있거나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제가 간편한 옷차림을 쓰게 되지만 여기 TV 나가려면 와이셔츠 입어야죠. 넥타이 또 이렇게 매야죠. 이거 시간 꽤 걸립니다, 여러분들. 접수했어요? 아, 별의별, 뭐, 하여튼, 왜냐면, 이게 또, 이제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앞에서 다 맞춰줘야 제가 이거 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저 잘하는 거죠, 이거? 아니,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TV 방송 안 나가더라도 계속 제가 저희 방송에서 여기서 해드린다니까. 뭐, 그렇다고 뭐, 여기 와서 뭐 들어라 그런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엄두, 이거 다 했잖아요. 과매도 위에 반등인데도 반쪽짜리 반등인 이유는. 하단은 과매도지만 위로는 세번 매도가 있는 이유는. 오늘도 그래서 우위선 때렸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매도했던 이유는. 하지만 추기매도, 여기 이게 정답이지. 올라갈 때 매도인데 추기매도는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숫자도 2600, 아, 여기 다 있잖아. 매일같이 여기 다 얘기 있잖아. 이거 내용 해봤자 이거 얼마입니까? 10분, 11분, 12분, 13분, 6분. 됐습니까, everybody? 진짜 저는 강의 진심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자, 결론. 소장님,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드세요. 소장님,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시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줄을 두 개를 거나, 숫자도 써드릴게. 준비됐죠? 숫자도 써드릴게. 얘가, 이제 이 그림이 중요해. 이 그림이 중요해. 이 그림이 중요해. 일단 얘가 중요해. 얘가 미국 요 중에 이 그림이 중요해요. 자, 미국을 먼저 볼게. 정리. 정리. 미국이죠. 미국 이 그림이 중요해. 얘만 잘 맞아서가 아니라 이 그림이 중요해. 얘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게 과매도야. 상승장일 때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다가 뜰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 하나는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4월달에 주가 왜 많이 빠졌냐면 모멘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모멘텀은 경기가 좋던지 아니면 금리가 뚱금이어야 돼요. 됐죠? 근데 금리를 이게 올해 내릴지도 모르고 오히려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금리 모멘텀이 없어졌거든. 근데 경기까지 반대쪽이 최근에 위에서부터 장대한 봉을 두들기고 내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QID 같은 거 걸어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해자라고 걔는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야. 걔는. 아, 진짜로 걔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자라고 들어간 거지. 근데 그렇다고 뭐 미국이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미국을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왜냐면 미국은 상식으로 알아둬요. 미국 내가 이기 남으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는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250만 원을 제외놓고 나면은 내가 버는 돈의 22%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내가 잠깐 동안 얘가 판다고 생각하고 했자는 게 편한지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 줘야 돼요. 이런 데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마구잡이로 매매하시면 어쨌든 안 돼. 저희가 공략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이 내려봤자 굉장히 위에 있잖아요. 이미 900달러부터 1000달러에서 한번 때려들었고 저희가 마지막 매수가 670달러였거든 지금도 얼마야? 800달러 근처에 있지 않아? 자, 어쨌든, 자, 이거 다시 돌아갈게. 잘 기억해봐요. 그리고 자주 들어오세요. 회원가입 안 하더라도 자꾸만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느 날 이제 빅픽 저름이 들려요. 제가 그냥 국고추세 얘기하고 주준 방송은 저희 홈피에서 한 10분 정도만 하면 그것만 들으면 이제 실력이 쫙쫙 늘어나요. 자, 첫 번째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경기 모멘텀과 경기 모멘텀. 근데 금리도 얘가 금세 내리지 않는다고 하고 경기도 반도체가 잠깐 휘청거리잖아. 그럼 얘도 약간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그만큼 얘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약해졌어.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뭐냐면 두 번째가 이게 뭐라고요? 무슨 매도전? 이게 무슨 매도전이라고요? 이거 하나 이거 아주 너무 중요해. 이게 무슨 매도전이냐면 과매도 너무 많이 빠진 거야. 근데 요 지수가 얼마냐면 하나가 2615야. 이거 외우지 말아요. 왜냐면 지금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해줄게. 하나가 2560이야. 얘가 여기 들으면 얘는 무조건 과매도야. 얘는 여기 오면 떠.
왜냐하면 여기야 얘가 내려갈 때 여기 120과 204 여기가 감에도 좋냐 이거 마틴 구간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얘를 코스피 기준으로 가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가보시면은 코스피야 코스피 기준으로 가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가보시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가보시면 120선이 6개월선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월봉으로 이렇게 열어보면은 잠깐 얘를 열어볼게. 얘를 열어보면은 보세요. 얘가 열어보면 요 밑에 숫자가 2615가 보이시죠? 얘가 여기가 지나가는 자리가 요게 2615예요. 그럼 얘를 조금씩 약간 좀 퀄리티가 높은 걸로 좀 가볼게요. 이해 못해도 한번 그냥 들어봐봐요.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면은 얘가 이 뜻이야. 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다 여섯 명을 시험 보게 해갖고 얘들의 반평일 때 이 여섯 명의 평균 여기 밑에 있는 점선 여기 있는 이 검정색 선이야. 그러면 얘가 요번 달에 어떻게 될 것이 할 땐 얘가 여섯 명이 이놈이 이게 1번인데 1번이 빠져나가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얘는 요 다섯 명은 그대로 있고 요번에 7번이 들어왔을 때 반평균은 분명히 얘가 주가가 요번 달에 4월 달에 많이 빠진 건 맞지만은 요 안에 있는 이 다섯 명은 앞에도 여섯 명 반평균 할 때 계산이 돼 있고 이해하죠? 얘는 이 뒤로 여섯 명 계산할 때 계산됐으니까 이게 올라가니 내려가니는 오로지 여기 1번의 숫자하고 여기 들어오는 7번은 얘하고 두 개하고 비교되는 건데 이 주가가 워낙 낮으니까 얘가 아무리 낮아도 이 반평균은 위로 올라가겠다. 이 말을 알아들어요? 이 말아 얘가 여기서부터 얘가 올라간다는 말을 알아도 이게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얘가 2615를 이렇게 내려갈 때 얘가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밑에가 긴 게 올라가니까 얘가 내려갔다가 튄 게 올라간다 그렇게 설명 잘했어? 회원님들 저 설명 잘한 거야? 이러면 우리 꼴통님들도 이거 이해할까? 우리 완둔팅님들도 이거 이해할까? 반평균으로 이해하면 걱정하지만 여기 왕둔팅이가 여기 있잖아 이거 진짜 여기 꼴통이 진짜 여기 있잖아. 이거 30년 대학 간신이라는 여기 꼴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오세요. 저도 했으니. 어? 알았지?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2615 아래 내가면 얘는 뜨는 거야. 됐지? 그럼 도대체 2560 뭡니까? 아. 얘는 6개월 선이야. 6개월 선이니까 한 달은 20일이잖아요. 장이 열리는 날짜가 얘를 6으로 파니까 얘는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240이거든. 그 240이 일봉으로 보면 요 밑에 240이 바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일봉 얘가 보이면 보여드려 볼게요. 얘가 여기야 여기 요 숫자가 요게 2560이잖아 됐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거놓게 얘는 왜냐면 종합이 올라가야 올라가잖아. 얘가 내려가면 여러분 계좌는 착살할 거고 아무리 종목 잘 잡아보자 같이 빠져버리잖아요. 종합이 좋을 때는 웬만한 거 눈 감고 찍어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종합이 가면 좀 공적주로 매매하고 종합이 안 가면 방어주로 매매하는 게 여러분 돈 벌기 가장 편해.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가 2615에다가 줄 거나 이렇게. 그 여기 2560에다가 어디 갔어요? 여기다가 줄 거나. 얘는 여기 오면 매수가 있어. 얘는 과매도 여기가. 물론 얘를 더 빠질 수도 있겠지. 여기 어떻게 알겠어. 어떤 악재가 갑자기 나온다. 이란 이스라엘이 뭐 지나간 줄 알았는데 또 심각하다. 그러면 얘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얘는 정상적일 때 얘가 여기 내려오면 뜨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면 때 이렇게 내려가면 팔면 안 돼. 이렇게 내려가면 팔면 안 돼. 얘 내려가면 나눠서 여기 많이 내려가면 여기 100만 원, 여기 200만 원 이렇게 사야지 얘는. 단 올라갈 때는 세 번 매도 때려야 돼. 얘는 세 번 매도 때리는 것도 국고초에서 얘기했잖아요. 세 번 매도 때리는 게 왜 매도가 때리냐면은 분봉을 열어놓고 봤을 때 지금 55분이네 벌써. 그냥 세 번 매도 때리는 거 세 번 매도 때린다고 적어놓을게. 얘가 세 번 왜 매도 때리냐면 5상방, 2상방, 6상방 때문에 올라갈 땐 세 번 매도를 때려야 돼, 얘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러니까 모르면 하나만 기억해. 아, 얘는 2615 언더는 얘는 과매도다. 됐지? 얘는 이렇게 과매도다, 얘가. 얘는 마틴 게일존이라고 한다. 아, 얘는 마틴 게일존이라고 한다. 얘가. 여기 보면서 마틴 게일존. 그럼 얘는 왜 떠야 되느냐? 외봉이면 떠야 되고, 중방이면 떠야 되고, 성장이면 떠야 돼, 주가가. 주가 움직이는 원리야. 그건 좀 배워 나중에 은퇴하기 1년 전에는 저한테 와서 좀 배우세요. 그건 제가 그것도 돈도 안 받아 그것도 저기 뭐야 리워드라고 그래갖고 돈을 내면 다시 또 돌려주는 그 서비스가 있어. 리워드라고 그래갖고 돈도 안 받아요.
어쨌든 자 1년 전에 와서 배우세요. 자 그래서 얘가 여기서 내려오면 떠야 돼요. 이런 건 저밖에 진짜 이건 대한민국 아니라 어느 나라도 제가 이런 말 하는 걸 못 봤어. 이건 제가 진짜 독창적으로 찾아낸 K-POP K차트가 있고 K음식이 있고 뭐 K푸드가 있고 뭐가 있듯이 이건 K의 기법이야. 접수. 왜 틀린 적이 없잖아 이런 게 결론적으로는. 저거 워런 버핏도 모르는 거야. 몇 번 얘기했지만 워런 버핏이 이 종목을 잘하시는 분이지 뭐 이걸 잘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종류가 다잖아.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워런 버핏보다 낫다. 제가 어디 그분 똥자르러 가겠습니까?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인지 아시죠? 자부심을 느끼세요. 이런 건 진짜 저는 누구랑 비교 당하는 것도 싫습니다. 어느 펀드 매니저가 잘한다. 예를 들어서 그건 종목을 잘하는 거지 이런 시장을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셨죠? 이건가 저를 믿고 쫓아오세요. 그래서 얘는 내려갈 때 막 겁먹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 얘는 과매도 좋냐 내려가면. 대신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없으니까 얘는 다시 모멘텀이 생겨나기 전까지 올라갈 때 매도가 있어요. 이건 제가 자꾸만 굳고치고 뭐고 자꾸만 제가 무료봉사 할게요. 아셨죠? 자꾸만 듣기만 하면 돼요. 됐죠? 무슨 얘기 알면.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먼저 얘기할 건 뭐냐면은 이거 저 홍보를 하나도 안 했네. 여기 홍보 잠깐만 열어볼게요. 홍보는 뭐지? 자, 얘가 상하단 음선 얘기했죠? 이제 밑에 음선 얘기한 거야. 밑에 하단 음선. 얘가 상단의 음선은 23고로 21선이에요. 얘가 음선은. 그다음 감에도 구하니까 얘는 내려갈 땐 쫓아가면서 때리시면 안 돼요. 4월 말 관심 이제 잠시 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오늘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식하고 미국 같이 주식하는 서비스를 드려요. 우리나라 주식도 서비스하고 미국 주식도 서비스하고 그렇게 미국 얘기할 거 없잖아요. 진짜 저희 미국 잘합니다. 미국도 저희 아마 위에서 때려준 건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인버스도 잡아드리고 요게 한정 판매 일주일 요번에 한정 판매인데 얘가 워낙 빅히트가 쳐서 132만원 얘 6개월 서비스 그 다음에 이거 VOD 드린 겁니다. 번호는 1068-3971 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미국 주식도 막이 서비스니까 미국 주식도 좀 얘기해 볼까요? 미국 주식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런 건 벌써 얘가 4대 금당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엔비디아도 아까 900서부터 $1000 사이에서 매도를 때려드린 바가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 같은 것도 그렇게 올라갔어도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에서도 이렇게 올라갔어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요.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세요. 얘가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때 아이고 얘는 또 이게 딴 걸 눌렀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해볼게요. 얘가 빠바방 하고 올라갔잖아. 올라갔는데 얘가 상단에서는 이렇게 장대 음봉을 나오면 기본 3분의 기본이 매도예요. 아 저 비트코인 같은 거 해볼게요. BITX 보세요. B 최근에 또 밑에서는 열심히 올라왔죠. BITX 얘는 워낙 변동 만약 그 주식으로 하면 얘는 꼭 저거 같아. 저 뭐야 제주은행 같은 그런 저기 주식이에요. 비트코인 얘가 여기서 우리가 신나게 매수해서 그죠? 기억나시죠? 빛나게 여기 신나게 매수해갖고 여긴가 매수해갖고 저희가 맞아요? 여기 중간에 저희가 저 뭐야 이 단가를 잘못 봐갖고 이 라벨 이름이 잘못되고 BITX가 아니라 BITS로 나가는 바람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저희가 에피소드까지 말씀드릴까요? 여기 어디선가 얘가 할 때 그래서 얘가 쫙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얘가 장대봉대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려라 부유면서 매도 때려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려라 그런 거잖아. 근데 장은 이렇게 안 끝나요. 얘 이거 왜 보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왜 보면 다시 올라가요. 얘는 그냥 안 빠져요. 얘도 이렇게 대신 올라갈 때는 이걸 부유음이라고 그래. 부유 올라갈 때는 줄여놓고 다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박 친 거 많아요. 뭐 최근에 만약에 뭐 대박이 아니라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야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주식을 다 때릴 수는 없고 대신 뭔가 해줘야 된다고 하면 QID를 저희가 잡아드렸거든요. 최근에 이게 한 10몇 프로 정도 이익이 나왔어요. 이익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해제드린 거 했지 얘가 내가 갖고 있는 거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담아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저는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여기 교육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겁니다. 돈이라게 하라. 이거 3971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요번 달에 이제 월말 우리가 뭘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워낙 여러분께 얘기를 많이 했던 거니까 그냥 알테오전 같은 거 한번 태워볼게요. 여기다가요. 자,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리죠. 노하우 하나만 배워가 보세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얘는 지금은 나쁜데 얘가 밑에가 빨개서 앞으로 좋으면 얘가 여기서 월말 매수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제가 오른쪽에다가 뭐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알테오전 갖고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자, 알테오전이에요. 얘가 꼭 오늘 올라가서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 이미 여러분께 제가 공방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여기다 해볼게요. 자, 알테오전입니다. 자, 알테오전. 오늘 올라가다가 17만 7천원까지 내가 갔었네요. 보세요. 예,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을 보시면요. 볼게요. 여기다 옆에다 찍어볼게요. 알테오젠 똑같이 찍어볼게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얘는 트리플 크라운 상관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월 말에, 얘가 여기에 내려갈 때 얘는 요번 때는 나쁜 거였잖아요. 얘가. 여긴 나쁩니다. 였잖아요. 다들 뭐 알테오젠 자기가 추천했다고 다들 그럴 거 아닙니까? 다 맞겠죠. 근데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을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배우면 얘를 배워서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그대로 물려주신 기법이에요. 얘가 음봉을 두드려 맞잖아요. 얘가 그럼 얘는 지금 나쁘다고 표현하잖아요. 캔들은 지금이고 밑에 있는 이평선은 앞으로라는 얘기예요. 색깔만 보면 돼요. 캔들이 파란 색깔이죠. 지금 나빠요. 근데 밑에가 빨갛죠. 얘가 확장기. 얘는 앞으로 좋아요. 그럼 얘는 월 말에 사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얘 여기다 오른쪽에 그대로 갖다가 씌워놓아 버리면 이 얘기 참 많이 해요. 실제 여기서 매수했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한 190%가 올라갔어요. 거의 한 200%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예를 보세요. 그럼 얘를 보면 저희가 또 최근에 또 담아줬어요. 얘를. 왜냐면 얘는 내려갈 때 요번 달에 월말에 관심주잖아. 얘가.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 좋잖아. 얘가요. 무슨인지 아시죠? 얘가. 그러면 얘가 밑에 내려갈 때 얘가 월말 쪽으로 향해서 가니까 매수인데 한번 볼게요. 실제 팩트를 갖고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대 그대로 있어요. 얘는 저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이게 이제 밑에 건 컴퓨터 회원님들이세요. 얘가 컴퓨터 회원님들이요. 컴퓨터 회원님들은 최근에 저희가 장주에 매매해드리고 얘는 종가상을 4월 올려도 뭐 했냐면 얘들이 얘도 쭉 했는데 뭐 기가비스 더전비전 20% 정도 그죠. 삼마콘대에서는 한 40% 정도 근데 여기도 보면 유진테크 뭐 40% 뭐 이렇게 쭉 있네요. 하나 마이크론도 한 26% 그 다음에 가온전선 한 80% 정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거 네 종목씩 나가는 거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모바일 회원들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모바일 회원들 보세요. 모바일 회원들은 이분들은 장중에 저희가 사드린 게 많으니까 종가에 배팅 안 하는데 얘는 웬만하면 종가에 무조건 잡아드리거든요. 얘는 무조건 잡아드립니다. 무조건. 그럼 얘가 주말에 잡았던 것이 오늘 클리오가 장중에 2%. 그 다음에 제일 정유금이 6% 올라갔나 봐요. 그죠? 근데 여기 알테오전 있죠? 알테오전도 여기 보면 5.8% 여기 나와 있죠? 삼성중공업 오늘 조선주도 좋았잖아요. 16% 이렇게. 그죠? 다 성공하죠? 이게 다 성공해요. 얘는 근데 매일매일 1%씩 벌어서 연간 240%를 버는 게임이에요. 근데 중간에 더블 공략주 먹으래서 얘는 더블 버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1%니까 얘서 수수료 걸릴 수 있고 1.5% 이상일 때 무조건 자동으로 매도를 때려서 버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오션은 장주에 굉장히 강했죠. 이렇게요. 그죠? 얘는 이런 걸 다 해서 여러분께 이 서비스를 같이 보내드린 것이 교육만 해드린 게 아니라 그 교육을 갖고 내가 어떻게 매매할 건데 라고 그걸 같이 하는 게 여기 서비스가 돼 있습니다. 여기 같이 드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종가에 관심주 들어가고요. 미국도 저희가 드리고요. 다 드립니다. 요게 132만원이니까 한 달 얼마입니까? 한 2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꼴 되네요. 부가세 빼면은 요걸 요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말 공략주를 할 때는 방금 제가 했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월말 공략주를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월말에. 그 다음에 나는 아예 지금 여전히 얘가 월말인데도 지금 내가 공략하겠다. 두 가지. 얘는 이렇게 공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얘가 지금 현재 장이 강한 종목군 중에서 내가 공략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번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갖고 그걸 여러분하고 노하우도 같이 나눠가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는 방송이 바로 저희 방송이에요.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아들 딸들한테도 그대로 가르쳐 주는 방법이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이니까 그걸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얘를 이제 월말에 쏘면 되는 거고요. 쟤는
제가 다만 미리 잡아드린 거, 전 국고쳐서 항상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야, 난 요번 때리 난 술 마는 게 뭐니? 그러면, 난 요번 때리 술 마는 게 뭐니? 그러면 얘가, 보세요. 얘가, 이렇게 보면, 그 주도주들은 전부 다 어디 들어왔냐면, 황금 캔들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 다시 컴퓨터상에다 다 나눠놨어요, 얘가. 나 종목 어떻게 공유하게 됩니까? 라고 얘 누르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나 요번 때리 주도주 뭐야? 라고 얘가 여기서 딱 자동 검색을 눌러버리면, 여기 다 나와요. 여기 황금 캔들에다가 얘가 다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쭉 나와요. 만약에 이제, 뭡니까? HD 한국 중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식, 잊지 말아야 될 염려 첫 번째 공식이요. 첫 번째 공식이요. 항상 첫 번째 공식은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놓고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 공식은 맨 끝에다가, 차트 맨 끝이요. 차트 맨 끝에다가 항상 이렇게 더블 차트를 꼭 씌우세요. 아셨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다가 얘가 여기를 밑에서 똥치고 확 쭉 올라갔다가, 여기 핑크 캔들이었는데 핑크 캔들 좀 올라갔다가, 여기 누를 때 이게 항상 매수예요. 그거 항상 먹어요. 아, 얘가. 아셨죠? 이렇게. HD 한국 조선해요. 이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얘는. 얘는 갖고 있는 주식. 얘를 잠깐, 요걸 잠깐, 양보 부분 안 볼게요. 빼볼게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주도주. 기아. 기아도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최근에 요 밑에 바닥권에서 잡아드렸던 주식입니다. 기아도. 최근에. 요 밑에서. 얘도. 내가 이렇게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자, 결론. 야, 나 지금 무슨 주식 사야 되니? 그럴 때는, 아까 알테존처럼, 요번 달이 음봉인데, 잘 보세요. 요번 달이 음봉. 이 종목은 항상 제가 여기다 명단 공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명단 여기다 제가 항상 공개합니다. 이 명단 여기다가. 내일 보시면 여기 명단 그대로 있어요. 오늘 것도 여기 다 명단 올라갔으니까, 명단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알테존처럼, 얘가 음봉인데, 자, 두 가지로 갔어요. 하나는, 나 어떤 스타일 좋아하느냐는 거야. 야, 나는, 알테오전처럼 요번 달 얘가 음봉이야. 얘가 음봉인데 자 보세요. 공식이 얘가 요번 달에 발해방이 아래서 얘가 음봉인데 이게 외봉이야. 이게 얘가 음봉인데 얘가 밑에가 빨개 합격이야. 그 이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이거 월말 지금 23일이니까 요번 말에 나갑니다. 종목이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당장 내일 당장 그런 거 뭘 살까? 내가 내일 당장 그때는 요번 달에 월 양인 종목을 사는 거야. 그 중에 저희가 아까 보셨죠? 하나 옵션이고 뭐고 추천 나간 거 보셨죠? 하나 옵션, 이런 거. 얘처럼 지금 얘가 월봉 양이면 내려갈 때마다 매수한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얘가 올라가다 내려갈 때마다 매수인 거 어렵지 않으시죠? 매번 제가 반복했던 공식이니까. 아니가 얘가 빨가니까 빨가면 얘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가 조선주 섹터. 하나 옵션. 또, 전에 저희가 산 거죠. 네, 한국 조선해양.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지 오래 있는 종목이고요. 뭐 삼성 중공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처럼 이 조선주 섹터. 얘가 이번 달에 월초 대비 양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강했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강했잖아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우주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공략할 때는 항상 보세요. 아무거나 다 맞춰요.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넣어볼게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노하우를 배워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잘 봐. 딱 두 개를 열어놓고. 그러니까 월봉을 봐야 된다는 게 맥점이에요. 자, 볼게요. 얘를 딱 봐갖고. 일단 무조건 얘가 합격이면 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얘가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와더라도 얘는 매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빨갛잖아. 얘가 빨갛으면 얘는 요번 달에 관심 주고 앞으로도 관심 줘요. 내려갈 때마다 매수면 올라가치가. 됐어요? 괜찮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됐어요? 다른 거 하나 더 시험 볼까? 한화 시스템 하나 더 시험 볼게요. 월봉을 보면서는 합격을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밑에 얘가 한마디로 얘가 빨간이 안 빨개지 보면 됩니다. 얘가. 이게. 그럼 얘가 빨가면 지금은 나빠도 앞으로 좋다는 거잖아. 그럼 지금 나쁘니까 지금은 사지 말고 앞으로 나쁘니까 앞으로 경영해서 얘가 끝날 때 사시면 돼. 이렇게. 월말 공략쇼.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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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지금 얘가 월초 양분을 올랐잖아. 그럼 얘 내려갈 때 사도 돼요. 내일. 됐죠? 나 지금 사도 되니? 얘가 빨갈 때. 야 지금 사면 안 돼. 얘가 이렇게 쉬어봤을 때 아까 알테존하고 똑같아요. 야 나 이거 지금 사도 돼? 아니야 얘 안 돼. 얘가 발음이 꺾였잖아. 그럼 언제 사면 되는데? 아 나 월말에 사. 그럼 얘 월말 사면 돼요. 월말에 속권이 아니면 얘가 월중에 속권. 얘는 월중에 사도 돼. 얘는 월중에 사도 돼.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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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몇 번만 하면 되죠. 무료 방송 몇 번만 들어오면 돼요. 돈 없으면 무료 방송 자꾸만 들어오세요. 제가 있는 거 없는 정성 다해서 이렇게 들 테니까.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거. 뭐 다연장 로켓 천무가 2조 원 정도 규모로 폴란드에다가 추가 수출 전망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왔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나왔잖아.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 저 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야, LIG 넥스원, 코치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이해하죠? 만약에 여기다 LIG를 넣어봐. 여기다 넣어봐, 그냥. 이 차트에다 LIG 넥스원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넣어본 다음에 월봉을 빨리 봐. 자, 월봉 봐. 월봉을 딱 보면 얘가 월봉이 얘가 합격이지. 괜찮아. 근데 얘가 음봉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월말에 가서 쏘면 되지. 됐지? 얘가 그러니까 내려갈 때 던지면 안 돼, 이걸. 얘가. 얘 올라갈 땐 주는 건 괜찮은데, 얘가 음봉이면 올라갈 땐 주는 건 괜찮은데, 월말엔 다시 사야 돼. 됐죠? 올라갈 때마다 때리고 월말에 다시 사. 뭐 어렵지 않죠? 매매 공식이. 간단해.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이 전자 관련된 종목군들,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은 뭐 약간 좀 한계가 있어. 왜냐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다가 금리나가 뒤로 물고 나가니까, 그 조약바이오주는 시세 부침이 좀 심하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 가는 건 가는데 안 가는 건 철저하게 안 갈 수가 있어. 됐죠? 그러니까 이럴 때 대장주만 노려야 돼. 대장 종목만 노려야 돼.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것들도 항상 제가 주목하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간단해. 그냥 여기다가 황금 캐들 눌러버리면, 얘도 여기 뭐, 아, 자동차주가 있구나. 여기 다 있어. 조선주가 주도주구나. 아, 이렇게 얘를 보면서, 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얘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종목은 오늘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바켓 하다가 저희가 내일도 이렇게 뿌려드릴게. 아, 이렇게 뿌려드려요, 이렇게. 저희가 얘가들이 거의 백전백승이잖아, 얘가. 이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맨 끝에 종가에 가서 여러분께 보내드린 거야, 제가 그냥. 여기 보시면 아까 이 레코드는, 이 레코드의 비밀은, 아, 보세요, 얘가. 얘 뭘 어디 갖다 쑤셔놔도 얘가 다 올라가잖아, 얘가. 아, 다 올라가게 돼 있어, 얘들은. 원리가 피보나치 급세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 얘들은. 내려가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가, 얘들은. 이 공식이 얘가 다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뭐야? 여기도 보면 다 올라가잖아요. 웬만한 거 다 올라가. 그죠? 그 앞에 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뭐 얘만 놓고 있다가 얘만 맞았다는 게 아니야. 이 앞에도 여기 이렇게 다 열어놓으면 다 올라가요. 여기도 이 앞에. 다 뭘 갖다 드리는데 이거 뭡니까? TSE. 많이 올랐지? 26%. 에지랜드. 이것도 26%. 효성중, 이건 최근에 최고 대박 중에 하나지, 85%. 아우스리, 56%. 삼청대인자금 110%. 어마어마하지? 와이러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 밀리의 서재. 여기 다 있잖아. 그죠? 네페스 아까 다 있잖아. 이것이 피부나치 급세야. 그니까 그 매매 원리의 공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넣어있고, 미국도 여기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 자, 지금 장. 나 어떻게 매매할 건데, 올라가면 여기 줄여야 돼? 근데 내려갔다 쭉 사서 드리지 마세요. 얘는 월말이면 외봉 종목은 오히려 월말에 사야 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냥 헷갈리면 알테오젠 생각하면 돼, 그래프를. 헷갈리면 알테오젠 그래. 어느 하나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똑같아, 원리니까. 원리가 똑같아. 얘가 두드려 맞아도, 얘가 이게 이쪽에 살았잖아, 월봉이. 얘가 밑에가 빨갛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월주에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야, 얘가. 얘가 22만원부터, 이거 잘못 쫓아간 사람은 물렸잖아. 22만원서부터 얘가 빛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안 끝나. 얘는 월말 관심주야. 이렇게 쏘는 방법 하나. 아니면 아까 조선주처럼 얘가 올라가다 내려갈 때마다 얘가 빨가면 올라갈 때마다 내려갈 때 쏘는 거 둘. 근데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되지. 얘도 파는데 얘가 이렇게 월봉이 이렇게 하려는 얘 이런 것만 쏘지 않으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 몇 번만 들어오면 내 거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좀 더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종목은 내일 여기다 다 넣어놓을게, 아침에요. 이거 매일매일 저희가 여기다 무료로 공개해요. 종목만 필요하신 분도 요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제목 보면 2600원은 과매도 이렇게 써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두드리지만 투매와 자제하는 이유 다 있잖아, 제목만. 나중에 제목만 보고서도 아, 이게 뭐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 여기서 무슨 때도 버는 거 안 돼. 이거 한 달에 유튜브 들어왔자 저희가 구독자가 한 5만, 얼마인가, 한 뭐 6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거 들어와봤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갖고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게 무슨, 얼마나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뭘 일부러 제가, 일부러 뭘 늘리거나, 일부러 뭐 질질 끄거나 그런 거 없어요. 가까이서 지나보니까 누가 그따위 얘기하던데, 얘를 질질 끌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간략하게 하는 거지. 자꾸만 들어와서 반복하시오. 특히 돈의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대시지 여러분 중에서, 아, 소임, 저는 좀 돈도 좀 규모가 되고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여기에 가입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는 교육이 있을 때 제가 참 열심히 여러분께 홍보를 합니다. 여긴 요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나중에 미국은 해야 되잖아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해야 되니까
미국이 없으면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힘들 거예요. 요건 6개월에 130, 여기 서비스까지 같이 주고 드리고 132만원 397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내일은 유튜브가 동시 생방송하니까 더 리얼할 겁니다.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